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7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초월 명상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가 이제 창시를 했고, 67년 영국의 그 록그룹 비틀즈 이제 마하라시와 접촉하고 유명해졌죠. 세계 각국 1500개 센터가 있고, 초월 명상 TM이라고 해요. 트랜센셜 메디테이션 테크닉을 배운 사람 지금까지 600만 명입니다. 유럽에 대학도 있고, 존재의 과학과 생활의 기술 바가바드 기타 주석 저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명상이란 너무나 쉬운 일상의 가벼운 정신운동이라고 이제 설파한 요기가 바로 초월 명상을 창시한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거든요.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는 인도의 초월명상법을 창시하고 발전시킨 명상 스승으로 전세계 명상 분야에서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본래는 물리학을 전공했으나 히말라야의 조티르마트의 상카라차리아라는 건 베단타의 전통을 전하는 스승인 이제 스와미 브라마난다 사라스와티 제자가 되어서 13년간 명상 수행을 이제 했죠. 문화에서 스승이 이제 영면하고 나자 그는 힌두교 전통의 명상법에서 종교적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무슨 뭐 신에게 뭘 하는 희생한다든지 뭐 봉사 푸자 같은 걸 이제 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초월 명상, 이걸 약자로 TM이라고 그래요. 트랜젠셜이라는 초월이라 초월하는 메디테이션 행법을 이제 고안을 했죠. 아침 저녁으로 15분 내지 20분만 투자한다면 누구나 명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초월 명상을 함으로써 누구나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창조적인 지성의 원천을 열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떤 밖에서 지식을 구하고 뭐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TM 명상이라는 것은 다 버리고 조용히 마음을 비우면서 호흡에 이제 이렇게 집중하면서 명상을 하거든요. 그 자체가 무한한 에너지 원이 되고 또 지성의 원천을 열 수 있는 원리가 된다. 말하자면 샘물과 같은 끊임없는 말이지.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 스승인 스와미 브라마난다 사라스와티는 이제 조트르마트 수도원의 상카라차리아는 최고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힌두 철학에서 이 파는 아드바이타 베단타파라고 해서 불이 일원론이죠. 사상체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와와 브라만이 하나라는 범아일려, 나와 저 어떤 그 초월적인 신이 하나라는 내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요가는 명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철학적 계보를 알아야 하고, 이제 물론 독각이라고 해서 무사 두고 스승은 없지만 도를 이루는, 이제 도인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불교 전통에서는 무수한 독각이 있죠. 사실 그 어떤 그 말하자면은 스승이 없이 혼자 도를 닦아가지고 그 도를 이룬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절에 가면 이제 독성각이 있고, 독성은 독수선정이라고 하여 혼자 선정을 닦아서 도를 깨달은 자로서, 일반적으로 독성강에는 이제 나반존자를 봉헌한 것을 통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독성신앙에 특유의 단군신앙을 가미시켜가지고 새롭게 이제 수용하고 전개시켰습니다. 이 독성강은 우리나라 사찰 특유의 정각 중에 하나로 한국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일러주는 좋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토착신앙이 이제 불교가 습합하는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상카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샹카라는 8세기 인도에서 살았던 철학자죠. 그는 남부 인도에서 출생, 베다를 학습하고 유행자로서 여러 지방을 편려가면서 다양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뭐 사서삼경을 필수적으로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도의 그 고전인 베다를 일단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요가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그 사상을 갖다가 이제 펴고 행하거든요. 또한 승원을 건설하였으며 많은 저서를 저술하였고, 최후에 북부 인도에서 영면하였습니다. 그는 브라마 수트라 주해를 비롯한 책을 저술, 그 다음에 불이 일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절대자 브라마는 야한 한정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 무차별의 실제이며 최고화라고 주장합니다. 개화가 사실은 최고화와 동일한 것이란 것을 안다면, 개라는 건 나를 얘기하는, 자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탈적 일체의 고뇌를 소멸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있어서 개화는
자아는 브라만과 합일하여 그 개별적인 존재를 잃는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 스와미 브라만한다 사라스와띠는 위대한 철학자인 상카라를 추종을 했죠. 조티르마트 수도원의 상카라차리아가 된 지 10년 만에 그는 수천 명의 제자를 모았고 이 수도원은 불이이룰론, 불이이룰론이라는 건 버마일려의 중심 수도원이 됐습니다. 그 문화에는 몇 명의 유명한 제자가 탄생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입니다.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는 개인은 우주이다. 개인은 우주와 나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우주다. 개인의 삶의 잠재력은 우주의 잠재력이다. 개인은 신의 깊은 곳이다. 초월적 경험은 인간의 신성을 깨우친다. 그것은 신성을 살 수 있는 인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상생활에 종사하면서도 할 수 있는 명상 관행을 개발했죠. 이 방법이 바로 초월 명상법인데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는 조티르마트 수도원 최고 지도자 스와미 브라만한다 사라스와티 문화에서 내공을 쌓은 다음 초월 명상법을 개발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도 국내를 3년 정도 여행한 다음 10여 년간 해외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명상을 하고 나면은 도를 닦고 나면은 세상에 나와서 이것을 펴야 되거든. 자기 좀 그래도 그동안 닦은 뭔가 내공을 이렇게 시대와 중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평생 혼자 방 안에 가지고 있다 그냥 그 죽어버리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뭔가 얻었으면은 중생들에게 베풀어라. 그것이 불교의 전법이거든요. 1967년 마하리시 명상은 높아졌고 밑들지 영적 고문이 되었을 때 그의 초월 명상법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미국의 밴드 그룹인 비치보이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영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그는 이제 우상이 되었고 비틀즈가 초월 명상을 직접 해보고 인정한 다음에 마하리시는 라이프, 뉴스위크, 타임지 등의 미국 잡지 표지에 실리기도 했으며 뉴욕시 펠트 포럼과 하버드 샌더스 홀에서 강연을 했고 투나잇 TV 쇼에도 출연했습니다. 투나잇 TV 쇼 유명하잖아요. 뉴욕 타임스와 인디펜턴 신문은 마하리시의 영향으로 인도 요가 명상의 본고장인 리시케시를 방문 취재. 비틀즈가 마하리시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 영향으로 환각제와 멀어지게 됐다고 이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젊은 청년들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환각제 LSD 같은 거 이런 데 이제 했는데 그 인도의 어떤 그 영적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고 나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요가가 매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도 아무리 뭐 참선이 어떻고 뭐 같다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뭔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시대와 대중이 뭔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거든. 마하리시는 4만 명 이상을 TM 교사로 훈련시켰으며 600만 명 이상에게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천 개의 초월명상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웹사이트는 수십만 명의 온라인 TM CD 프로그램으로 초월명상을 배웠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 캐나다, 미국, 영국 및 스위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캠퍼스가 있는 학교 및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마하리시와 그의 측근 제자들은 건강 클리닉, 우편 주문 건강 보조식품 및 유기농 농장을 포함한 자선단체와 영리 사업체를 만들었고 마하리시 조직의 자산 가치는 수백만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며 2008년 기준 미국 자산의 가치는 약 3억 달러에 이른다고 이제 합니다. 뭐 이렇게 부자라는 걸 자랑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정신 메디테이션 명상 가지고도 엄청난 재벌 못지않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하리시는 2000년에 비영리단체인 세계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몇 개 나라의 지도자를 임명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나라 본부는 미국 아웨이와주에 마하리시 베다 도시에 있고 네덜란드에는 자연법당 본부가 있으며 법당이라는 것은 집당자가 무리당자, 담마 어셈블리 본부가 있으며 이곳에는 마하리시 연구대학이 있습니다. 2008년 91세 때 마하리시는 모든 행정활동에서 퇴직을 발표하고 3주 후에 영면할 때까지 침묵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수출해가지고 완전히 중국의 종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인도에 종교를 결국은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 불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종교가 탄생이 되었고 또 이제 지금 인도는 그 요가를 가지고 아주 이것을 그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또 이것을 기업화해가지고 상품화해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건강에 기여하는 그런 그 요가 명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뭔가 불교인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7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